오늘은 황소가리들의 죽음과 새롭게 투입된 흑소가리들의 위기, 그리고 전기메기와 소가리들의 합사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신기한 게 백소가리 두 마리, 황소가리 세 마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백소가리, 황소가리끼리 이렇게 나눠지면 백소가리, 황소가리, 백소가리, 황소가리. 이렇게 건강했던 소가리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너무 이뻤던 황소가리가 두 마리나 죽었는데 사체만으로는 왜 죽었는지 알 수 없겠더라고요. 마음을 추스리고 흑소가리 두 마리, 황소가리 두 마리를 분양받으러 3시간 운전해서 이천까지 갔는데요. 양식장에서 분양받는 모습부터 어항에 입수하는 영상을 날려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집에 와서 물맛땜하고 입수했는데 아이들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아가미를 벌리고 바닥에 눕기 시작했네요. 콩돌 3개로 용존 상수량을 지금 최대로 올려주고 있어요. 살아나야 될 텐데 그래도 몇 마리 일어났어요. 지금 원래 누워있던 녀석들도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과연 아이들은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을까요? 짜잔! 우리 흑소가리들이 이제 아가미도 뻐끔거리지 않고 잘 살아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왜 이렇게 순둥순둥하게 생겼죠? 이렇게 귀여운지 몰랐네요. 원래 있던 녀석들은 밥 달라고 카메라 앞을 얼쩡거리고 새로운 녀석들은 이렇게 집에만 숨어있습니다. 와우, 검은 소가리도 먹었다. 와우, 애들이 이제 반응한다. 하나 더. 와우, 황소가리 하나, 백소가리 하나. 막 뿌려. 이제 이 어항에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인 전기메기가 들어갈 겁니다. 기대해주세요. 자, 우리 소가리들이 있는 곳에 이제 메기를 넣어줄 건데 어차피 소가리도 입이 작고 메기도 입이 작아서 사실 전기메기는 사료도 못 먹어요. 사실 입이 작아가지고 사료도 쪼개 먹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따로 이렇게 충돌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합사를 해주려고 합니다. 여기 원래 전기메기가 이제 숨어있던 산란상도 저기 넣어뒀으니까 아마 저쪽에서 잘 지낼 것 같은데 한번 넣어줘 볼게요. 전기뱀장어 피카츄와 같이 있던 라이츄인데요, 피카츄랑 같이 있기에는 어항이 좀 작을 것도 같아서 넓은 쏘가리 어항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도 이제 얘네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기메기한테 까불질 못해요. 까불지 못할 겁니다. 이게 크기가. 그리고 아직 저 지금 잠깐 비켜봐. 비켜봐. 야, 비켜봐봐. 얘도 아직 애기라서 전기도 약해요. 사실 전기가 거의 뭐 치료하는 전기보다 약하거든요. 제가 쏘여봤는데. 그래서 뭐 쏘가리랑 딱히 마찰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황소가리 한 마리가 공격 자세를 취합니다. 이거 물기 직전의 자세인데? 아, 다행히 못 무네요. 이 녀석 본인의 주제를 확실히 압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쏘가리랑 전기메기를 같이 키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뭐 친하게 잘 지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같이 이렇게 또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 애들이 배고파서 그런지 계속 카메라 앞에 왔다 갔다 하네. 애들이 진짜 저만 보면 밥 달라고 난리예요. 아주 물강아지가 다 됐습니다. 쏘가리들이 진짜. 얘들아, 저 메기 좀 찍어보자.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사료값 벌려면 유튜브 조회수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진짜 이렇게 물강아지가 된 게 너무 신기해요. 먹고 싶지. 애들이 지금 먹고는 싶은데 여기까지 못 와. 설마 네가? 픽! 아유, 귀여워라. 자, 다음 날 되었는데요. 우리 라이츄는 바로 여기. 역시 자기 집을 가장 좋아해요. 이 산란상이 아마 이 친구한테 가장 최적화된 그런 산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거 같은데도 잘 들어가요. 그나저나 얘네 또 보자마자 밥 달라고. 진짜 밥 어제 줬잖아. 이렇게 해서 흑소가리 입양과 쏘가리와 전기메기의 합사까지 봤는데요. 다음 편은 전기메기의 사료 순치와 쏘가리 하우스의 새로운 스토리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유튜브 최초로 쏘가리밥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칠게요. 물뽀.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을 많이 안 하고 좀 건조하게. 반반. 아, 반반이요? 사료 반? 네. 물 반. 아. 사료의 반. 물. 아.
먹고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내가 먹일 만큼만 아. 먹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와. 오 이렇게 나오는구나. 오뎅 같다. 국수 만드는 거예요 국수. 아. 재면하는 거 이게 국수 재면하는 거 똑같은 거 이거. 와 신기하다. 국수 재면하는 거. 아 이게 기계가 있구나. 기계 있어. 이거 말고 저 밑에 가면 엄청 큰 거 있어요. 아. 밑에는. 와. 이게 국수 뽑는 거 똑같잖아요 국수하고. 와. 이게 국수 사이즈가 작으니까. 네. 요 사이즈대로 이렇게 요 사이즈대로 내 크기 먹을 만큼만 먹이면 되는데 내 사이즈로 원하는 대로. 와. 어 웬일면 같네요. 그렇죠. 아 이렇게 누구 냉동해놨다 먹을 이렇게 냉동해가지고 내가 끓일 것만큼만 아니면 조그만 소장팩 있을 거예요. 예, 예. 거기다가 따로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하나씩 알갱이가 되네요. 알갱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먹일 때 이렇게 하나하나씩 여기는 데를 던져가지고 부활배도 되고 던질 때 물통에다가 이렇게 해서 먹여야지 이거를. 자 밥 줘볼게요. 애들이 진짜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골고래가 다 됐어. 난리 났어. 엄청 빠르죠. 와 와우 우리 흑소가리들 흑소가리 맞나? 흑소가리들도 건강하게 이제는 적응해가지고 진짜 잘 먹어요. 빡. 야 흑소들아 여러 개 뿌려줄게요. 흑소가리 좀 더 먹으라고. 와 잘 먹죠.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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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메기는 저 뒤에 숨어있고. 냠. 와 잠깐만요. 어 검은 소가리도 적응해가지고 먹네. 마지막은 여러 개 주고 끝낼게요. 후아 파티해. 한 개씩 주면 못 먹는 데도 있으니까.